안녕하세요.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번 유형의 날개와 하위 유형을 통해서 더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게요. 특히나 9번 유형은 앞서 말했다시피 다른 유형에 비해서도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요거를 공부를 하면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날개를 보면은 9번이니까 옆에 8번과 1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날개 9번과 1번 날개 9번이 되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허도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8번 날개를 가진 9번 유형 중재자 보다 실질적이면서도 사교적이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 일이 많다. 그러나 지나치게 편한 것을 추구해서 더 게을러지거나 말초적인 쾌락에 빠지기 쉽다. 다음에 1번 날개를 가진 9번 유형 몽상가. 친절하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면서도 목표 의식이 분명하고 이상이 높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이다. 그러나 더 내성적이고 분노를 억압하는 경향이 심하다. 네, 이 이름을 보면은 이제 8번 날개 쪽은 뭐 중재자, 1번 날개 쪽은 몽상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명들도 보면은 설명은 조금 피상적인데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9번 중에서 8번 날개 쪽이 더 외향적이에요. 1번 날개 쪽이 좀 더 내향적이고 이게 어떤 성격 유형 안에 외향적인 사람이랑 뭐 외향성이라는 거는 딱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이잖아요. 외향적인 사람이랑 내향적인 사람이 극명하게 다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5번 유형은 거의 다 내향형이에요. 사실 5번인데 그중에서 비교적 외향형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딱 잘라서 외향형인 5번은 사실 본 적이 없고 4번 유형은 외향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막 극외향적인 4번은 흔치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런 분포가 있는데 9번은 아주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내향적인 사람도 있어요. 6번도 그래. 헷갈리는 포인트. 맞아. 왜냐하면 딱 겉으로 드러나는 게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잖아. 근데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데 같은 9번? 뭐 같은 6번이라고 하면 헷갈리는데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꼭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8번 날개 쪽이 좀 외향적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게 딱 보면은 그 1번 날개 쪽은 그냥 딱 유선빈님이야. 단정하고 좀 겉보기에는 1번처럼 좀 엄격해 보이기도 하고 좀 내향적이고 여기서 몽상가라고 했는데 뭐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인데 이건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교재에 써있어서 넣은 건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좀 상상력이 풍부한 건 모르겠는데 좀 생각이 많아. 그죠? 1번 날개 쪽이어가지고 이상이 좀 있고 내가 9번이라서 조금 헐렁한 면은 있지만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게 있고 내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왜 9번들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많은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쪽에 더 그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행동은 좀 절제가 되어 있지. 그런데 8번 날개 쪽은 아무래도 8번들이 딱 행동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8번 날개 쪽은 좀 더 행동파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뭐 사람들 간에 이런 원래 중재는 사실 9번은 원래 중재를 잘해. 근데 이제 1번 날개 쪽은 좀 내향적인 9번들은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이렇게 오면은 상담해주고 좀 아니면은 에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약간 설교하는 쪽이라면 8번 날개 쪽은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얘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둘이 만나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죠. 네, 저는 전혀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8번 날개 9번들은 좀 더 솔직해.
이 사람들이. 9번들이 자기 욕구 잘 모르잖아. 근데 아무래도 8번 쪽이니까 이렇게 1번도 분노 억누르잖아. 자기 욕구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9번인데 1번 날개 쪽은 그게 더 심하고, 9번인데 8번 날개 쪽은 자기 욕구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좀 솔직하고, 화도 내야 될 때면은 좀 잘 내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7번으로 많이 오인 데는 7번으로 많이 온 데는 그 자유로운 영혼 느낌의 9번들이 9번인데 8번 날개. 한 마리의 짐승 같은. 누굴 해치지는 않지만 힘은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 연예인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9번에 8번 날개.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그 성적 본능이 많긴 한데 꼭 성적 본능이 아니어도 그 9번에 8번 날개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그 제일 유명한 거는 요즘에는 그 블랙핑크의 리사라고 있어요. 춤잘 추는 태블릿. 딱 고로 애가, 나는 걔를 딱 보기만 해도 뭐 인터뷰나 이런 거 안 봐도 그냥 보기만 해도 아, 쟤 9번이구나 싶었거든. 그래요? 되게 외형적으로는 좀 8번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쎄 보이잖아. 쎄 보이는데 그 웃음이. 그 웃음이 웃을 때 너무 해맑고 항상 웃고 있어. 맞아. 근데 무대 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파워풀할 수가 없어. 진짜 짐승 같아. 그런 거를 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인터뷰나 여러 가지를 봐도 아, 쟤는 9번.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다른 멤버들이 다른 멤버들이 걔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보면 다른 멤버들은 다 예민하거든. 좀 그런 유형들이야. 뭐 4번 있고 3번 있고 6번 있고 다 예민해. 근데 그 리사에 대해서 쟤는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근데 그 자유로운 영혼이 어떤 면으로 자유로운 영혼이냐면 쟤는 그냥 배고프면 아무데서나 먹고 아무거나 먹고 졸리면 그냥 아무데서나 잔대. 그런 애인 거야. 약간 그런 유형이 많고, 또 그 제가 좋아하는 친구 중에 바비라고 있어요. 아이콘 바비 랩터. 여러분 오늘 너무 찍는 오늘 솔로 앨범 나와.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따 오후 6시 오픈인데. 저도 근데, 힙합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었어. 좋아해. 네. 몰랐는데 좀 기대가 돼. 네. 그리고 그 얘기도 딱 하면 요즘에 핫한 애 중에 이영지라고 있어요. 여자 래퍼. 내가 이영지 얘기하니까 딱 알아들으시더라고. 아, 그런 애도 9번이냐고. 걔가 딱 8번 날개. 진짜 에너지가 넘치고, 바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애들 보면은 9번이라기에는 되게 싸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활동적이고. 그치만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중간이 어렵잖아. 8번인데 9번 날개인 거랑 9번인데 8번 날개인 거랑 어떻게 구별하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당연히 비슷해 보이지. 8번 중에서도 8번은 싸우는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웬만하면 그냥 참고 좀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고 좀 포용하고 배포가 넓고 내향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9번의 8번 날개랑 어떻게 다르냐면, 8번의 9번 날개는 가만히 있어. 평소에는 인자한 사람이 척해. 그래도 약간 항상 우습게 보면 나한테 죽어. 이런 느낌이 있어. 위협하는 기본적으로. 근데 9번의 8번 날개는 안 그래. 건들면 싸워. 근데 건들지 않을 때 너무 순둥순둥하고, 난 즐거워. 우리 다 같이 재밌게 놀자. 좋게. 요런 느낌이 딱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 딱 특징이 무대 아래에서는 웃는 얼굴이고 순둥순둥하고 귀여운데, 무대에 올라가면 다 무대 부술 것 같고, 근데 걔네들의 관상을 보잖아? 약간 세게 생겼어. 그런 걔네의 성격을 모르고 보면은 인상이 세. 9번들 그런 경우 많거든? 여기 유선비님 얼굴도 좀 귀엽게 생겼는데, 9번들 중에서 인상은 좀 센데, 아니, 저기, 우리 허도생님 남편도 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얼굴은 좀 세게 생겼어. 부리부리해. 맞아. 골격이 큰 편이지. 부리부리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제 만나서 보면 표정 같은 게 너무 이제 순둥순둥하니까. 너무 해맑게 생겨. 당신도 해맑아요. 비슷해.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진짜 아예 모르는 사람이 저를 보면은, 인상 안 좋다 그래. 아, 그래요? 네. 그래, 그런 경우 있어. 인상이 되게 안 좋대요. 아, 그래요? 뭐 막 이래 무표정을 하고 있으면 어디 화났냐고. 아, 여기도 그런 얘기 듣는구나. 네,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심지어 상태 더 안 좋았을 때는 뭐 세상에 불만 갖고 사냐고. 그래. 네. 그래서 네. 건들면은 터질 것 같다라는 얘기만. 아니, 난 안 그런데. 표정으로만 딱 저를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니까 아닌데. 그래서 결국엔 대화를 하다 보면 아 그냥 그런 애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5번들 아니 9번들이 그러니까 본성이 결국에는 이 골격에는 나타나는 거야. 그 장형 느낌이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뭐 아니면은 제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얘기할 게 아무도 모르실 것 같지만 그 예전에 워너원의 바구진이라던가 뭐 요즘에 오마이걸 미미 이런 애들 있어요. 이거 다 아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애들이 다 순둥순둥해 보이는데 굉장히 파워풀한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아이돌이라서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아니면은 뭐 이런 좀 유명한 애들은 얘네 그 저기 다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라 좀 말하기가 뭐한데 2NE1 박봄이나 아니면은 빅뱅의 탑 얘네가 다 9번에 8번 날개. 얘네들은 확실히 성적 본능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은 뭔가 되게 그 나사 풀린 느낌 있잖아요. 9번 특유의 나사 풀린 헐렁한 느낌. 그래서 뭐 탑 같은 경우도 4번 아니냐. 왜냐면 4번도 나사 풀린 느낌이 있거든. 그렇기는 한데 그 아니야 장형이고 뭐 그 탑이 9번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특집을 전에 한번 했었어요. 아이돌 특집에서 한번 했었어요. 요런 애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 요게 반듯한 유선비님이랑 너무 다르잖아. 이런 제가 생각한 저의 모습과 지금 이야기를 들어본 그 분들의 모습은 너무 정반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쪽은 8번 날개고 이쪽은 1번 날개가 커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위 유형으로 가볼게요. 사실 하위 유형도 중요하지. 그게 달라서일 수도 있어. 하위 유형은 이제 또 간단히 설명하면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좀 층위가 달라. 자기보존 본능. 자기보존 본능이 제일 밑에 있어요. 자기보존은 말 그대로 나의 신체라던가 이제 직계 가족, 그러니까 안락, 뭐 물질적인 거. 그리고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욕구고 그게 이제 채워지고 나면은 성적 욕구. 성적 욕구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성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지. 그런 거를 포함하지만 성적인 만족감과 비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짜릿한 성취감이나 아니면은 남한테 나의 어떤 성적인 매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면 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 배타적인 성적인 친밀도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친구 관계라도 그런 거를 중요시하는 욕구고 그 위에는 이제 사회적인 본능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그 성적인 관계나 아니면 이제 직계 가족과의 그런 자기보존 관계보다 더 넓은 관계 사회적인 조직이라던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을 수행하고 인정받고 명예라던가 이런 걸 얻고 싶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중에서 어떤 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같은 성격 유형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의 성격을 이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는 꼭 하나가 딱 이제 첫 번째다 이렇게 발달 안 했을 수도 있어. 분포의 문제라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지만 1번, 2번이 비슷하게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1번이 딱 있고 2번, 3번이 비슷하게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정말 그리고 이거 바뀌어. 아예 바뀌는 건 아니고 타고난 건 있는데 뭐가 이제 다 충족이 되고 나면 좀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보존 본능이 발달한 9번, 성적 본능이 발달한 9번, 사회적 본능이 발달한 9번 요렇게 있는데 우리 유선비님 이거 테스트 해보셨을 때 뭐가 제일 높게 나왔죠? 저는 자기보존 본능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9번의 자기보존을 한번 그럼 유선비님이 읽어보시죠. 네. 아주 소박한 욕구만 충족되면 만족하며 살아가는 편안하고 느긋한 사람들이다. 억압된 분노를 먹는 것으로 주로 풀기 때문에 과식이나 약물 남용에 빠지기 쉽다. 불건강한 상태에서 이들은 삶과 인간관계에 무기력해지고 냉담해지며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자기보존 본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좀 먹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좀 먹는 걸로 많이 푸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술 먹고 술 먹고 화내고 좀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걸 중요시해요. 자기 몸 뭐 건강이라던가 건강 아니면 진짜 먹는 거라던가 아니면 돈 재정적인 안정 그리고
가족을 제일 중시해. 맞아. 대부분은 가족을 더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보다 그래도 내 몸이 더 우선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자기 보존 돕는 9번은 제일 9번 같아요. 그냥 우리가 9번 하면 떠올리는 그 그냥 푸근하고 편안하고 게으르고 안정만 되어 있으면 만족해. 네. 모든 거의 최우선 그냥 안정감인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거 필요 없잖아요. 네. 그냥 아니 내가 오늘 밥 먹고 또 이제 뭐 가족 있고 네. 가족이랑 화목하고 네. 오늘 마실 술만 있으면 되지. 네, 다른 건 필요 없다. 뭔가 충족돼 있어서 더 많으면 그냥 그것뿐이에요. 좋은 것뿐이지 뭐 그것 때문에 더 와 이렇다거나 그치. 그러진 않아. 맞아요. 이런 사람이 이제 전형적인 자기 보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거 뭐 저는 이제 사회적. 그죠. 네. 그래서 이 순서가 그 여자친구분 8번 여자친구랑 똑같아. 네. 제가 배우자 선택할 때 하위 유형이 오히려 성격 유형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잘 맞아. 여자친구도 그 말을 하더라고. 오빠가 만약 성적 본능에서 안 만났다. 그치. 아, 그치. 성적 본능은 얼마나 나왔어? 저는 아예 제로 나왔어. 그치. 아예 제로 나왔어. 네, 아예 제로가 나와서 저랑 안 맞더라고요. 테스트 하는데 나 아닌데? 아닌데?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 분행 0 나왔다는 게 진짜 이분 성적 분행 0이라는 거는 아닌데 그 테스트지가 있으면 그 설명에 네. 해당되는 걸 체크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한 10개씩 있거든. 네. 근데 이제 거기 중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거야. 그거 허도사님 하면 몇 개 나와요? 저도 성적 분행이 제일 낮아요. 그쵸. 저 사회적이고 그 다음 자기 보존이고 그러니까 이게 비슷비슷한 사람이 편해. 사실 성격이 비슷해야 편한 건 아니잖아. 성격은 이게 보완되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이게 다르면은 잘 못 산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삶에 있어서 뭐를 제일 중요시 하냐가 사실 같으면은 맞아요. 크게 문제가 될 게 좀 적지. 이미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회적 본능이 발달한 그럼 여기는 1번이 사회적 본능은 아니지만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읽어보시겠어요? 사회적 본능. 친구가 많고 다양한 이들과 잘 어울리며 그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한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지만 자신에게 너무 부담이 되거나 지나치게 휘둘릴까봐 두려워서 우왕좌왕한다.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에 거절을 잘 못하는 탓에 지치고 산만해지기 쉽다. 따라서 불건강한 상태에서 이들은 무기력함에 우울해지고 갑자기 분노를 터뜨려 관계를 망치기도 한다. 좀 공감이 가세요? 네.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면은 사회적 본능 발달한 사람은 이제 나는 사회적 본능이 1번이니까 우리 도사님도 그렇고 네. 사회적 본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 얘기할 때 친구 얘기 많이 해. 이게 사회적 본능이 낮은 사람들은 사실 친구 얘기 많이 안 나오거든. 나와도 그 친구가 한 명이야. 한 명이나 두 명. 근데 이제 사회적 본능 발달한 사람들은 만나는 친구가 좀 많고 그래서 얘기를 그리고 친구들이 인생에 영향을 많이 줘. 그냥 같이 놀고 그런 거를 떠나서 그래서 내가 보면 친구들 얘기 많이 하더라고. 네, 저는 네, 친구들 얘기를 주로 하는 편이죠. 막 발이 넓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네. 친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맞아요. 인생에 영향도 많이 주는 편이고 네. 그래서 사회적 본능 근데 이게 사회적 본능이 가장 높은 9번 유형을 보면은 내가 사회적 본능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사회적 본능이 많아서 사회적 본능 제일 높은 9번 친구도 있고 뭐 상담하다 만난 분들도 있고 보면 사회적 본능이 역유형이야 9번이 이 역유형이란 뭐냐 하면은 이 세 가지 본능 중에 뭐 하나가 제일 발달을 했을 때 그 유형의 본성과 부딪혀서 겉보기에 그 유형처럼 제일 안 보이거나 본인이 피곤한 거를 그 역유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 본능이 발달한 9번들 근데 내가 보면은 사회적 본능이 그렇게 9번 유형 같지 않은가 싶은데 내가 실제로 보면 9번 사회적 본능들이 자기 9번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나 주변에서도 9번 아닐 거라고 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딱 우리 허도사님 남편분이 사회적 본능 9번이었잖아. 그래서 나는 더 5번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묘하게 9번 아닌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9번 유형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좀
그러니까 자기 편한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야.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뭐 다가오면은 뭐 네. 만나고 뭐 이런 건데 사회적 본능들은 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9번 같지 않게 보이는 면들이 있어. 자, 왜냐면 친구들 아무래도 이게 사회적 본능 시기나 되면 진짜 뭐 그거 딱 그거잖아. 정치를 해요. 9번은 안 나설 것 같은데 9번 정치인들은 대부분 사회적 본능이라고 봐야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회적 본능이에요. 정치를 업으로까지 하려면 사회적 본능 아니면 힘들어. 성적 본능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자기 보존 본능에 정치하기에는 솔직히 정치할 거냐고. 무슨 무기영화 보려고 그 짓을 해요. 아니, 머리 아파요. 그럼. 네. 자기 보존 본능들은 이 얘기하면 다 치를 떨어. 저거 아유,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고. 근데 이거 얼마나 안정이 다 흔들리잖아. 정치 네. 같은 거 하면. 맞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 본능들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9번에 그 편하게 이런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되게 9번 같은데 자기 9번 아니라고 계속 우기는 분들 중에 사회적 본능이 대부분이었어. 내가 보면 실제로. 그 사회적 본능들은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리고 사실 또 사회적 본능이면 얼마나 또 그 안에서 중재 역할 잘 하겠어요. 대부분 대인관계가 좋단 말이야. 9번 유형은. 그러면 근데 피곤하지. 그렇죠. 이게 갈등을 싫어하는데 사회활동을 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자기보존같이 집에만 있으면 편한데 나가니까 매우 피곤해.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한테 중재 역할을 요구하고 아 피곤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남편분 많이 피곤해 하실 거예요. 피곤해요. 집에 오시면 바로 이렇게 주무시고 아직 제가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뭐라고 해야 돼? 롱디야. 미국에 계셔. 네네. 분명히 직장. 아니 근데 같이 안 살아봐도 잠 많은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피곤한데 더 피곤하지. 네. 근데 힘내라. 또 해야지 또 사회적 본능인데 어떡하겠어. 맞아요. 파이팅. 다음에 이제 성적 본능인데 이 성적 본능이 우리는 또 다 낮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적 본능이 제일 발달한 사람이랑 약간 위화감이 느껴지는 수가 있어. 그치. 9번의 성적 유형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9번 유형에 비해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편이다. 누군가와 완전한 결합을 꿈꾸며 상대방이 자기 정체성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배우자를 이상화하거나 집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불건강한 상태에서 이들은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를 맺거나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환상에 매달려 우울하게 지낼 수 있다. 성적 본능이 발달한 9번들은 제가 전에 요 설명만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성적 본능이 발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 크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누군가와의 깊은 결합을 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관심받고 이렇게 짜릿한 성취하는 걸 좋아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어떤 한 사람한테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좀 치우쳐서 나타날 수도 있어. 이쪽은 발달인데 저쪽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헷갈려요. 제가 보니까 다른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 사회적 본능이나 자기보존 본능이 좀 다르게 성적 본능은 요게 두 개가 조금 달라. 근데 여기서는 그 이 중에서 그 결합 쪽만 좀 중점적으로 설명한 그게 있고 내가 다른 책이나 자료를 봐도 9번의 성적 본능은 약간 이쪽을 너무 강조하더라고. 관계. 관계. 그러니까 한 사람이랑 깊은 관계를 맺는 거는 성적 본능이 다 그렇지만 9번 유형들이 조금 약간 자기 색깔이 없고 좀 의존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성적 본능이 발달한 9번들은 누군가를 되게 좋아해서 그 사람이랑 관계를 맺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고 그러고 나면 이 사람한테 굉장히 밀착하고 이 사람의 정체성을 자기 정체성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거는 다 이제 눈 밖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9번의 성적 본능, 특히 연애의 성적 본능 9번들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막 그렇게 정말 무대에서 엄청나게 자신감과 힘을 뽐내지만 이제 내려오면 순둥순둥한 그런 애들이 이제 성적 본능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9번들 성적 본능을 내가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로 인기가 제일 많다. 이성한테. 왜냐하면은 이게 뭐 8번 성적 본능, 이효리 이런 애들 보면 정말 섹시하지만 부담스럽잖아. 그렇죠. 와 팬들은 많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효리한테 접근하는 게 힘들잖아. 근데 9번 성적 본능은 성적인 매력도 있고 또 막 9번들이 아 귀찮아 이게 아니라 9번 중에서 좀 외향적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매력을 뽐낼 줄 알아.
그러니까 매력도 있는데 사람이 둥글둥글하고 어 막 너무 어 막 들이대고 막 그러지 않고 어 그렇다고 어려워 보이지도 않아. 까칠하고 어려워 보이지도 않아. 이러니까 사실 되게 다가가기가 편하단 말이야. 매력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인기가 실질적으로 많다. 번호표 뽑아도 어 뽑을 수도 없다.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래서 9번 유형이 성적 본능이 발달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진짜 자기 성적인 매력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어필해서 인기가 많은 게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9번 성적 유형들도 자기 9번 맞나? 이런 경우가 좀 있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되게 나서기 좋아하고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9번일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것도 9번도 성적 유형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적극적이고. 이렇게 9번의 그 하위 유형과 그 날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니까 또 본인이 9번인 거 네. 어,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세요. 9번에 네.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네. 네. 네.